L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직사 좌표 평면이 있고요. 항상 Y축 X축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삐딱하게. 자, 요렇게. 3,4니까 좀 더 X축을 아래로 그릴까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3,4는 한 여기쯤에 3을 찍고요. 여기쯤에 4를 찍어서 요렇게 3,4를 슉슉슉. 샤샤샤, 예, 이렇게 3,4를 샤샤샤, 예,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 자, 3,4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직선이 원점과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직선이 그려졌을 때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고 싶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직선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점을 점과 0,0와 직선 사이의 거리로 반사적으로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풀면요. 결론부터 뭐 얘기하자면 사실 뭐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3,4를 지나고 뭘 몰라요? 기울기를 몰라요. 그럼 내가 너의 기울기를 K라고 부르겠노라. 그럼 너의 직선을 뭐라고 부를래요?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K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4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KX 이항에서 마이너스 Y 전개에서 마이너스 3의 K에 플러스 4는 0이 돼요. 얘랑 0,0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요. 루트의 K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분의 절대값 빵빵 대입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분수식에 분모 분자의 문자가 다 들어간 식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없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미적분 2까지 얘기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못해요. 못한다고요. 얘 계산 못해요. 얘 언제 최대를 가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거 못 풀죠. 여기서 막힌다고요. 수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인 어떤 해석을 할 줄 아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6번도 기하학적인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고, 자, 뭐냐. A라는 점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고정된 점이죠.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가 H라고 불러줄게요. 그러면은 원점 O에 대해서 이 점은 고정된 점이고요. A도 고정된 점이고 H는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옮겨지는, 이동하는 점이에요. 움직이는 점이죠. 그러면 고정된 점 A, 고정된 점 O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봤더니 뭐가 나와요? 직각삼각형이 나오네요. 직각삼각형 하면 우리 떠오르는 거 뭐예요? 피타, 피타,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거리 OH가 가장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점과의 거리 OH가 최대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은 OH의 제곱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시면은 OA의 제곱에서 뭐를? AH의 길이의 제곱을 빼주는 건데, 지금 OA는요, A도 고정된 점, O도 고정된 점 뭐예요? 상수예요. OA의 길이가 얼마 나와요? 3, 4니까 5가 돼서 OA의 제곱은 25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OH가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이고 싶은 건데, 얘가 최대가 되려면은 빼는 수가 가장, AH제곱 가능 어떻게 돼요? 작아야 돼요. 얘가 최대가 되려면 빼는 수가 가능한 한 작아야 되겠죠. 근데 AH는 고정된 점에서 H까지의 거리거든요. 얘가 언제 가장 작을까요? 랑 H랑 같을 때죠. 얘가 바로 수직일 때예요. 같으면요,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우리는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또 다른 점과의 거리가 가장 크게 될 때는요, 이 두 점을 이은 선이 뭐가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수직이 될 때, 그때가 최대라는 거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서, 도형을 가지고 해석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도형을 가지고 너 이거 해석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L을 찾았습니다. 자, 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직선 L이고요. 그럼 노란색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노란색, 너의 기울기는, 너의 기울기는, 너의 기울기는 기, 을, 기, 얼마예요? 3분의 4죠.
직각으로 만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L의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기울기고요. 어떤 점을 지나요? 3,4를 지나요. 해서 x-3에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하고 플러스 4를 더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직선 L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선과 원위의 점과의 거리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좀 내는 거고, 직선과 원위의 점과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직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 4 넘어가면은요, 4y는 마이너스 3x, 양변에 4를 곱했기 때문에 플러스 9, 플러스 16이 돼요. 플러스 25가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0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 L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제 같은 경우 여기서 3,4를 요렇게 A라는 점에 대해서 요렇게 수직으로 가는 요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 L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얘가 x-7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 어디예요? 7,5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이 되는 뭐 이런 원이 적당히 있다고 그려봅시다. 그랬을 때 원 위의 점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더라?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가 되는 거죠. 왜요? 여기서 이거 평행하게 그려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위의 어떤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얘보다 짧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반대로 최대를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이걸 연장해서 이 길이가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원하는 건 너. 자, 그럼 여기서 얘의 거리는 뭘 해주시면 돼요?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에서 뭘 빼주시면 된다? 반지름을 빼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7,5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점과 점 직선 사이 거리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의 절대값 7,5를 대입해주면 되죠. 3, 7에 21, 4, 5, 20 빼기 25의 절대값 요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고 뭐를 빼주시면 반지름 얼마예요? 1이네요. 이걸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 m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너란 녀석 얼마에 5분의 21에서 20을 더하고 25를 빼면은 5분의 16에서 1을 마저 빼주면 5분의 11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 10m이었나요? 10m 곱하면 22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 도형에서 너 이거 최소값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는지 너 이거 그림 너 이거 알고 있니? 알고 있니? 너 이런 거 해석할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기하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7번이요. 자, 27번 집합 문제인데요. 우리가 1부에서 선생님이 어떤 그 1부의 1번 문제에서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어떤 성질 하나 얘기했었던 거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안 나요? 혹시 1부 안